사실 배우가 또 같이 작품을 하는 기회가 굉장히 드물잖아요. 지금 너무 주문한데 박수나이기도 하고요. 운명 같은 만남 끝에 싹 튀운 사랑. 저의 1번 팬이기도 해서 네, 항상 힘이 돼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봄이 오는 걸 시샘하는 꽃샘추위처럼 두 사람을 시기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질투를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제가 봤을 땐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돌아온 봄날에 사랑꽃을 활짝 피운 커플들을 스타부부 연구소에서 만나보시죠. 먼저 올해로 결혼 2주년을 맞은 현빈, 손예진 부부의 근황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경희 하채원입니다. 2018년 영화 협상에서 협상 전문가와 정확히 1시간 안에 여기 있는 인질들 다 죽습니다. 인질범으로 호흡을 맞춘 뒤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고 싶었던 상대의 배우였었고 근데 이런 기회가 없고 그래서 너무나 그냥 함께 기분 좋게 네, 이 작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으로 다시 만나 실제 커플로 발전한 두 사람은 2022년 3월 세기의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배우로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큰 일이 저한테 2022년 이렇게 초창기에 일어나게 돼서 운명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난해 결혼 1주년에 이어 2주년을 맞은 올해도 세간에 공개되지 않았던 웨딩 화보를 SNS에 올린 손예진 씨. 특히 새하얀 드레스와 턱시도 차림으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듯했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흥이 많더라고요. 밝은 점도 훨씬 많고 이런 눈웃음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과 출산 후에도 쉼 없는 활동을 이어갈 이들 부부의 차기작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그리고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제가 맡은 이 일들을 잘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의 무게를 오롯이 느끼고 있는 현빈 씨는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하얼빈의 개봉을 기다리고 있고요. 제가 나오는 영화에서 기존에 봤던 모습이나 캐릭터가 비슷하면 너무 지겨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저도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은 되게 지겨운 것 같고요. 시나리오 어떤 영화를 찍었을 때 다음 작품은 그거랑은 조금 차별되는 캐릭터 그런 장르들을 찾게 되거든요. 손예진 씨는 박찬욱 감독의 신작 출연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이병헌 씨 역시 해당 작품의 주인공으로 물망에 올라 두 배우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이번에 만나볼 커플은 연정훈, 한가인 부부. 제가 광고 모델로 처음 시작했던 날이 인생의 어떤 터닝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 네. 평범한 대학생에서 광고 모델이 됐던 그 순간. 네, 어떤 광고였죠? 항공사 모델이었고요. 당시에 기억나요. 되게 높았었어요. 그 경쟁률이 막 몇천 대 일 정도. 데뷔 후 한국의 올리비아 하스로 불리며 첫사랑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한가인 씨는 2003년 드라마 노란 손수건으로 인연을 맺은 연정훈 씨와 2년 열애 끝에 결혼했는데요. 연정훈 씨는 만인의 여인을 차지한 죄로 국민 도둑 반열에 오르죠. 결혼 날짜는 결혼하기 한 1년 전에 잡았고요. 웨딩드레스는 한 6개월 전? 그러니까 되게 미리 피팅을 해야 해서 당시에 비밀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 많이 피팅을 볼 수도 없었어요. 두세 개 입어보고 골랐던 건데 예뻤나요? 모르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 결혼 발표하셨을 당시에 아주 어렸었어요. 네, 나이도 어리셨고. 한가인 씨는 어린 나이에 결혼했지만 시부모님과 함께 살며 며느리 노릇을 톡톡히 했고 연정훈 씨가 상근 예비 역으로 군 복무를 할 때도 출퇴근을 돕는 내조를 펼쳤습니다. 많이 앉아있지 있는 스타일은 아니라 집에서도 뭔가 계속 하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못했던 것들도 많이 하고 밀린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보고 되게 좀 부지런하게 사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어느덧 결혼 19년 차가 된 연정훈 한가인 부부. 워낙 좀 사진을 많이 찍힘을 당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좀 한켠에 묵혀뒀던 것 같아요. 평소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인 연정훈 씨는 개인 사진전을 열 만큼 수준급 사진 실력을 자랑하는데요. 사진 찍으러 다니실 때는 어떻게 한가인 씨도 같이 동행을 하시나요? 동행을 몇 군데 했었죠. 저희 아내도 직업이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 안 한 얼굴이 더 이쁜데 항상 좀 하고 찍히는 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꾸몄을 때는 찍어줬었고. 이번엔 자신이 피사체가 되어 결혼 19년 만에 한가인 씨와 커플 화보를 찍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결혼 후 긴 휴식기를 가졌던 한가인 씨는 아이를 낳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좀 공백이 길어졌어요. 한편이 있어서 아기를 또 봐주니까 제가 이렇게 나와서 안심하고 안심까지는 아니지만 네, 편안하게 조금 불안하지만 네, 일을 할 수 있어서 항상 응원해주는 편이라 항상 힘이 돼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네. 최근 예능을 통해 털털하고 솔직한 매력을 뽐내고 있고요. 때론 남편이자 연기 선배인 연정훈 씨로부터 특급 과외를 받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드라마 틀에 대해서 내지는 극이 흘러가는 상황 자체를 보면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러한 조언들? 정작 연정훈 씨가 한가인 씨에게 듣는 말은 얼굴이 좀 부어 보이더라. 연기력을 보는 것보다는 이제 좀 외모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뭐 머리 스타일이 어땠다 뭐 어쩔 때는 되게 푸석해 보이더라 그래서 뭐 먹을 거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렇습니다. 따스한 봄날에 만개한 이들의 사랑꽃이 영원히 시들지 않기를 바라며 스타부부 연구소는 계속됩니다.